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내 대주 밑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서로 부딪혀서 내가 뭐 딱히 큰 소리 치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 이 고집에, 이 고집에, 본인 고집에, 본인 성격에 들이박아도 들이박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구산이라고 욕받다. 제가 이기고 사는 것 같은데. 이기고 사는 거야? 그게? 뭐라 해야 들이박나. 되지? 네, 막 뭐라 해요, 제가요. 아니, 뭐라 하는 것 말고, 내 승질에, 네. 어? 내 승질에 뒤집어 엎고 나와도 벌써 뒤집어 엎고 나왔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그래도 뭐, 자손나비가 있어? 네, 있어요. 우리 자손나비 때문에 참고 사는지, 어쨌는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이 대주를 본인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제가요. 지랄지랄할 것 같으면서도. 사랑, 애증, 뭐, 이런 걸로. 그냥 마음이 여려서 네. 그래, 본인이. 그래도 강한 척, 강단 있는 척, 척척척 하면서 속은 여리고. 근데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내가 여리다 하지만, 요도 요 나름대로 고집이 엄청나거든요. 대주도 고집이 엄청 강한데다가, 요도 고집이 세고, 요도 마음이 여리고, 요도 마음이 여려. 서로가 이렇게 저렇게 서로 간에 양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붙어 산 거예요. 조상의 합이고 뭐고 모르겠고, 붙어 사는데 지금 내가 본인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욕받다. 소리 나고. 그리고 본인은 움직이셔야 돼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죽을 대로 기가 다 죽어 있는 사람.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이라 소리가 난다. 알겠어? 그러니까 본인의 이 대주가 하는 일이 지금 업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업을 하고 있는 거는 이 대주한테 그냥 맡기세요. 본인 같이 있어봐야 속만 디비진다, 아이가. 머리만 끄덕거리지 말고, 머리 물찼나 소리 한디. 대답을 그냥 하세요. 맞다, 아니다. 우리가 자꾸 소통이 되어야지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 공수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다고 절대 말, 우리가 똑같은 좋은 공수도 안 나와요. 대주가 많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어디 기댈 때가, 그러니까 내 마누라가 옆에 있어도 내 마누라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처럼 공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가슴속에 뭔가 허한 게 하나쯤은 뻥하고 뚫려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뭔가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외로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떽떽거리지 마라. 알겠지? 알겠어요. 떼떼떼떼떼. 지랄할 때는 딱 고마 하나 갖고 지랄을 하세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그냥 평소에 잔소리 같은 거 해봐야 얘는 본인한테 답만 쌓아요. 알겠죠? 네. 그런 스타일이잖아. 맞아요. 못됐디. 이 성씨가 못됐디. 지만 알고, 지가, 뭐라 해야 되지? 지가 생각하는 게다 맞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잘 되면 지 사람이고, 탓이고, 못 못되면 되면 니내 탓이고. 탓이고. 자. 이번 연한해 오는요, 나한테, 두 사람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문서가 들어오기는 들어오거든요. 내가 이동 변화들이 있어라, 라는 말이겠지, 그지? 네. 그러면 가게를 옮기고 싶어 한다거나, 그게 집을 옮기고 싶어 한다거나. 저희가 명지에 집 하나가 있는데 그게 새도 안 들어오고 또뭐팔 그러니까 뭐 팔리려고는 했는데 너무 싸게 이렇게 하려니까 또안 되고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됐으면 싶은데 그거 네. 계약 기간에 초반에 이거 재계약 그런 거 있어? 초반에 재계약? 재계약이 언제냐고. 뭐그 재계약? 월세가 안 들어온다며. 네. 안 그게 들어온 지 재계약이 코로나 터져. 언젠데? 아, 재계약 끝났어요. 거기 지금 끝났는데 안 공시. 나가고. 예, 네, 안 나가고 있는 상태.
매매를 하고 싶은 거야? 매매도 하고 싶고, 아니면 저희 금만 잘 주면 매매도 하고 싶고, 아니면 세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거기 사람이 없다면 네, 공실이라면. 공실이요. 누구라 들어왔으면 아, 좋겠는데.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내놓기는 내놨나? 내놓긴 넣어놨는데 한 안나? 군데만. 네, 내놨는데. 부자네. 없어요. 다 부자가 빌려가지고. 이 무료점 사봐가 되나? 돈 주고 봐야지. 제가 잘 되면 또 올게요. 자, 근데 있지? 잘 네. 되면 올게요. 이런 거는 아, 거짓말이다. 순 진짜요? 거짓말이다. 진짜예요, 요, 진짜. 내 무료점 사가지고 있대, 얘가. 잘 되면 올게요. 아니, 해가지고. 다 빌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딱! 두명 찾아왔더라. 아, 맞아요. 그렇게 잘안 2년 됐겠죠, 동안 근데. 찍으면서. 잘안 됐긴 뭐잘안 돼. 다잘 되면 자기가 잘 돼, 잘 나가 잘된 네. 것처럼 하더라. 이 밥이 원래 그래요. 잠깐. 자, 죄송해. 일단 내가 1, 2월은 내 대주와 네. 네. 기주님의 운기상으로는 1, 2월은 깨져야 돼. 1, 2월은 깨져야 되고, 뭔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내가 조상에 빌든, 천신에 빌든 빌어가지고, 어쨌든 그 소소하게라도 내가 이게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본인네들이 움직이는 게 전혀 없어요, 사실. 제사도 안 지내고. 제사는 잘 지내고 있는데, 올 2월에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요번 연도.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요번 연도 기준이 아니고, 이번 연도가 됐네요. 1월 31일, 그러니까 금요일날에 돌아가셨는데, 이제부터는, 3년이네. 네. 이걸 왜 그래서, 못 맞췄을까? 아. 안 괜찮아요. 뭘 괜찮아. 내가 멘붕이 오는 건데. 일단, 1, 2월에 깨져야 된다는 운기. 그게, 뭐, 그거에 또 속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3월이 되면서 내가 뭐 조상에 봐라. 뭐 상문에 봐라. 상문이 있다 하니까. 그러한 바람들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좋으냐, 안 좋으냐. 요게 따라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갈라질 것 같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국이.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단도리를 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서운이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오는 게 6월, 9월이 같이 들어와요. 6월 9월 네. 그래서 조금 그 매매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거를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본인 같은 경우는 5월, 8월, 11월, 5, 8, 10일, 요런 식으로 조금 조심해서 가야 되는 달이에요. 앞뒤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문서가 있어요. 내가 좀 괜찮아질 만한데 하면 깨지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드는 게 문서란 말이야. 그 문서들을 잘 꼼꼼히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한테 금전이 아니라 깨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나는 제일 마지막에 하반기에 가서 내가 그 문서를 잡아라라는 소리가 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내가 지금 본인 가게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을 이번 연도 말쯤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야 내 대주랑 기주랑 같이 합의되는 시기가 요번 연도 말쯤이에요. 그래서 요번 연도에는 예쁜 돈 그래도 토닥토닥거려가지고 요거 하는 거 고마 바쁠 때한 번씩 나가서 왜 설추석이나 무슨 뭐 낑기가 있는 날 그럴 때는 내가 나가서 조금 뭐 할수 조금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좀 밖으로 나가서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 저도 막 그러고 싶은데 또 이게 일이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계속 쭉 만약에 바쁘면 단념을 할 건데 어쩔 때는 바쁘고 어쩔 때는 또 한가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어떤 걸 저는 요양보호사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네. 언니가 조금 활발해져야 되는 건 사실 있거든요. 너무 차분해요. 네. 계속 다운이 된단 말이야. 좀 업을 시켜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좀 제가 그런 활동적인 걸 했으면 성격은 좋겠어. 아니었는데 결혼함으로써 많이 이렇게 처지는 건 있긴 하거든요. 뭐에 눌러지겠지, 그지? 뭐에 잘 눌러지겠노? 모르겠어요. 아. 본인도 또 성깔이 또 이거 아니면 있어요. 이거 저거 아니면 저거 딱 맞아요. 이러면 도 아니면 몰라서 맞아요. 그렇고
여자의 그런 기운들도 내 내면 안에는 있어. 여성여성하게 이쁜 선녀선녀한 뭐 그런 공주공주 하고 싶은 그런 내면의 그런 거는 있기는 하나, 겉으로 겉으로는 장군감인 거지. 근데 이 대주가 이 속이든 바깥이든 여자라 가시나라 조금.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지랄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격은 뭐 내가 맞춰봐야 똑같이 다 나오겠지만은, 본인은 지금 어쨌든 이번 연도에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에 대한 거가 궁금해서 왔잖아. 현실점을 보기 위한 거잖아, 미래랑.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문서를 잡았을 때에는 말쯤에 가가지고 잡아서 맞아요. 이동 뭐 변화들이 그게 나가더라도 저는 나가는 게 제일 좋고 솔직히 말해서 나가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내놓기나 하고 매매랑 임대랑 같이 내놓으란 말이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 너무 심하니까 또 그거 거기가 지금 그렇게 뭐 뜬다 뜬다 네, 해도 안 내가 갖고 그렇구나. 있기에는 지금 부담스러워, 맞아요. 본인이.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묵혀놓으면 돈은 되거든요, 거기가 아, 사실. 거기가요? 근데 돈은 되는데 근데 본인이 유지해서 가기가 너무 감당이 네, 안 된다, 제가 사실. 있으면 상관없는데 애도 키워가면서 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내년을 조금 노려봤으면 좋겠어. 아, 근데 내년을요. 우리 대주한테 조금 내년이 조금 많이 이동 변화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변사일 수도 있고, 또 나한테 주어진 환경적인 변동일 수도 있고, 어떠한 변화들이 생긴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줏대를 잘 잡아줘야 되는 그 기준님이 내 대주를 바로 잡아줘야 되겠지.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두 사람이 붙어 사는 이유는, 속내는 여자지만 내가 장군이 되어서 이게 기둥이 돼. 집구석에 기둥이 돼야 돼. 내 집안에 야가 기둥인데 기둥 맞아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내가 기둥이 되어서 어쨌든 네가 한땅 해라 그러면 내가 기둥할게 해가지고 뒤바꿔 갖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바뀐 거지, 기둥이 뒤바뀐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언니야. 붙어 살 까이가 계속 저, 사랑하니까. 혹시 저는 만약에 그, 이혼수? 네. 없다. 없어요? 없다. 불행중다행이네. 본인이 더 사랑하잖아. 불행중다행이고. 저는 그렇게 모르겠는데. 아, 상무. 복수 차서 가신 분이 누구지? 복수가 아, 우리 아버님인 것 같아요. 복수가 찾다 다시 또 그러니까 가라앉다가 배가 그렇게 방방하니 있잖아. 빵빵하진 않았어요. 복수가 찼어 지금. 다리가 많이 부었죠. 뭐 다리가 하여튼 붓고 뭐하고 붓고, 부었는 복수가 찼다가 빠졌다가 했다며. 그러니까 잠깐. 이거는 뭐 조상 얘기는 뽑지 말자. 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잘 살까요? 나이 들어가지고 막 윗대에 잘해, 윗대. 윗대에 윗대에 잘하면 잘 살겠지. 아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내 자손나비들이 편안하기 네 위해서 너희들이 고생하는 맞아요 거 아이가, 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해결해서 갔으면 좋겠어. 그냥 요번 연도에 이동 변화들에 대한 거는 두 사람한테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문서를 잡는다든지 사인할 일이 있다든지 요거는 들어와 있기는 해요, 6월부터. 6월부터 들어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매매든 임대든 될수 있게끔 비방을 쓰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고, 노력 하나 하지 않고 내가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은 얻어지지는 않아요. 또 뒤늦게 이렇게 성사가 되는 거에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그런 운기를 채워가야 되겠지. 깨진다는 거는 본인들한테 안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 어쨌든 내가 3년 탈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주나 본인이나 저기 상가집 가는 거는 조금 아, 조심하셨으면 조심하고요.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좀 괜찮나요? 괜찮아지죠. 어, 괜찮아지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묵은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있으니까. 사자가 떠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원래 3년 동안 삼복을 벗지 않는다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3년 탈상이라잖아.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본인, 아, 요, 이, 이시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네. 1, 2월이 자꾸 깨진대죠. 네. 내가 1, 2월이 깨진다 했었고 네. 어쨌든 2월은 다 갔다 갔기 네. 때문에 뭐 너무 간다지만은 마지막으로 10월 달만 딱 조심하면 괜찮은데 본인이 문제예요. 본인이. 저가요. 알겠죠. 네. 내 마음의 변사들, 뭐 몸의 변동 이런 것들 그랬기 때문에 조금 자꾸 처지지 말라고 했던 네. 거는 기운을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왜? 본인도 약간의 우리처럼 신줄이 약간은 있단 말이야. 네. 어, 신 받고 가야 될 그거 아니다. 네. 착각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운을 탄단 말이야. 이 안은 바보맹기로 그냥 이건 같다 저건 같다 둔한데 네. 대주는 그런 게 둔한데 네. 본인은 예민하단 말이야.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운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걸 좀 막아 가셨으면 좋겠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네. 어, 그렇게 있어요. 궁금한 거. 만약에 저는 만약에 이 신랑을 안 돕고 다른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좋을지. 내가 머리가 좋거든 사실 본인. 어? 공부를 왜 안 했을까? 어? 무슨 맛 좋다고 참 벌써 일찍 네 어? 맞아요 뭐 남자 좋다고 벌써 그러니 고생하지 맞아요 원래 머리도 좋고 내한테 재주도 있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반짝거리는 거 반짝거리는 거 그래서 좀 뭐 만들고 뭐 앉아서 하는 거, 차분하게 앉아서 하는 거 잘 하거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보석 십자수를 크게 뭐,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액세서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집에서 애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본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밖으로 활동하는 건 또 본인 또 제대로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네. 또 활동하는 게 네. 어렵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내가 본인한테 추천을 해준다면 그거를 해주고 싶어. 괜찮지? 네.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볼게요. 어, 해봐봐. 진짜. 네. 아, 왜냐면 반짝하고 탁 뭔가 반짝하고 뭐가 떠올랐거든. 아, 반짝하고. 반짝거리는 거를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봐.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가셨으면 좋겠어. 응. 대주하고 붙어 있어갖고 내도록 싸운대. 맞아요. 응. 아무렇지 않더라. 어, 따로 앉아갖고 오라고 따로 앉아갖고. 네. 어, 진짜 바쁘다 하면 내가 이 일은 나 낳고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직장 생활을 못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저는 요양보호사를 딸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시간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힘들어서 못 만나 언니가. 아, 언니 그거 둔하다. 몸이 둔하다. 아니 살이 많이 쪄서 그렇지 저도 그 살 빼라 그러면 살. 살부터 빼고 해라. 살부터 빼야 원래 여기 오는 사람 네. 계획은 많다. 알죠? 네. 계획은 많다. 근데 실천에 옮기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옮기냐 안 옮기냐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뀌냐 안 바뀌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 연도도 조금 바뀌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많고 안정적으로 가다가 깨지고 안정적으로 가다가 깨지고 하거든. 근데 이 사람한테는 뭔가 밖으로 자꾸 나한테 뭔가 기인이 들어오고 단골이 생기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좋게 들어온단 말이야. 모르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도움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조금 뭔가 이것만 잘 해놓으면 도움받을 일이 조금 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상입니다.